11월 둘째 주 주간 브리핑 시작합니다. 경기도의 내년도 살림살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가 편성한 2020년 예산안은 27조 319억 원, 올해보다 10.9% 증액된 역대 최대인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복지와 환경분야 예산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경기도는 사회가 공정하면 개인의 실질적인 삶이 바뀐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정책 의지가 반영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가 시행 중인 청년 기본소득의 농촌 버전인 농민 기본소득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경기도의회 제340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농정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농민 기본소득을 꼽았는데요. 농민 기본소득은 농민 개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과 사회보장 협의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준비된 시금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축산농가를 돕기 위한 지원을 실시합니다. 지난 9월 발생하기 시작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도내 200여 가구가 33만여 두를 살처분하는 아픔을 겪었는데요. 경기도는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해 오는 23일까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와 10억 원을 목표로 성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기탁된 성금은 생계나 의료, 주거 교육 등 피해 농가를 위한 맞춤형 지원에 쓰인다고 합니다. 살처분은 하지 않았지만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양돈 농가들이 많은데요.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함께 돼지고기 소비 촉진 캠페인 활동도 벌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인체에 무해하고 국내 유통 중인 돼지고기는 식품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하니 안심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주간 브리핑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